네, 안녕하세요.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채널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창문 아트센터라는 곳에서 일을 끝내고 집으로 가는 길에 세나 10C를 구매하면서 창문 아트센터라는 곳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최근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존에 액션캠을 사용하다가 지금 최근에 세나 10C라는 세나에서 액션캠과 세나와 액션캠이 합쳐진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세나 10C라고 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반 세나 10 모델과 그리고 카메라, 세나에서 나오는 카메라 모델인 세나 프리즘과 같이 두 가지가 합쳐진, 일체형으로 합쳐진 그 모델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장점으로는 짐이 조금 많이 줄어든다는 거, 번거롭게 뭐 핸들이나 아니면 그 헬멧에 여러 가지를 붙였다 뗐다 할 필요 없다는 점, 그 점과 단점으로는 배터리 사용량을 들수 있습니다. 사실은 배터리 문제 때문에 세나 10C를 고려를 안 하고 있다가 최근에 들어서 세나 10C를 구매하게 될 계기가 생겼어요. 액션캠과 세나 블루투스가 동시에 쓰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나눠 써야 되기 때문에 대용량 배터리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쪽에서 이제 제품의 무게 문제인지 아니면 충전하면서 사용하고 좀더 간편하게 사용하라는 그런 뜻이었는지, 제조사의 뜻이었는지, 배터리를 조금 약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배터리를 조금만 사용하면, 액션캠과 세나를 동시에 사용하면은 뭐 매뉴얼에 나와 있는 2시간 택도 없고 한 3, 40분 정도 썼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우연찮게 또 같이 타고 있는 동생이 저렴하게 저한테 유튜브 영상을 찍으면서 도움이 되라고 저렴하게 주면서 세나 10C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리뷰를 하게 되는 것은 앞으로 세나 10C를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유명한 제품이고, 어디로 가라는 거야? 워낙에 제가 홍보를 하지 않아도 유명한 제품이기 때문에, 뭐야? 어떻게 가라는 거지? 제가 홍보를 하지 않아도 잘 파는 그런 크 대형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제품 구매에 도움이 되라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하면서 어떤 면이 불편했는지, 또 어떤 면이 좋았는지 아쉬웠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며칠간 사용해 봤고, 그리고 오늘 녹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뭐 카메라와 함께 사용하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을 때 가장 큰 실망 바로 가장 큰 실망을 느꼈었던 점 가장 첫 번째는 예상하고 있던 배터리의 타임이 예상보다 3분의 1이나 더 약했다는 거, 배터리의 수명이 나은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러기에는 내가 너무 제품 사용 기간에 비해서 이 제품이 실제로 2년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품 사용 기간에 비해서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배터리 소모를 보여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고 지금도 역시 보조 배터리를 하나 매달아서 주머니에 장착을 한 상태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배터리가 금방 소모가 됐냐면 1시간 정도 풀 충전한 다음에 1시간 정도 제가 일반 세나 모드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는 카메라를 켜지 않고 카메라를 켜지 않은 모드로 약 1시간 정도 40분인가 1시간 정도 운행을 했고 다시 꺼놨고 완전히 전원을 꺼놨고 한 2시간 정도 잠깐 있었고 꺼진 상태로 2시간 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집으로 복귀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을 때 뭐 인사도 하고 뭐 세나1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얼거리던 중에 10분도 안 돼서 5분인가 7분 만에 배터리가 그냥 배터리 부족합니다 라고 메시지가 나오면서 그냥 꺼져 버렸어요. 그 정도면 어느 정도로 얼마나 배터리 소모가 심한지 아시겠죠? 느낌이 오나요? 원래 매뉴얼상 2시간인데 제가 아무리 1시간 정도 그 일반 세나를 사용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30분도 아니고 어떻게 10분도 채 안 되는 시간 그 녹화 시간을 보여주는지 이해가 너무 가지 않았어요. 사실 좀 충격이었죠. 그래서 그 즉시 보조 배터리를 보조 배터리를 장착하고 다시 사용을 했는데 그때부터는 뭐 배터리 부족이라는 멘트 없이 계속 녹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가 다 할 때까지 녹화를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반면에 또 장점도 있긴 해요. 뭐냐면 일단은 블루투스가 기존 세나10에 비해서 약간 업그레이드된 모듈을 사용하고 있다고 매뉴얼상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동영상을 찍을 때 지금처럼 목소리가 같이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옵션 선택을 통해서 상대방 같이 세나를 사용하고 있는 대화나 아니면 전화의 녹음 뭐 이런 것들까지도 가능하다는 점이 세나10C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물론 제 말은 배터리를 블랙박스 용도로 사용하신다면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블랙박스가 아닌 목소리를 녹음해야만 하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목소리 같이 녹음되는 기능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는 저도 오디오 녹음 별도 그 다음에 그 영상 녹음 녹화 별도 이런 식으로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배터리, 보조 배터리를 연결하는 불편함을 제외하고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더 수월한 게 더 많고 재미있었어요. 영상 보시면은, 아마 최근 영상 보시면은 일행들하고 대화하는 모습, 농담하고 재밌었던 그런 대화 내용들, 이런 것들도 녹음이 다 된다는 것, 심지어 깨끗하게 잘 녹음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노래 들을까요? 달달한 걸로 해줘. 여보세요 나야. 잘 올라갔는데. 그럼요. 그런 점이라면 세나테 씨를 선택할 만한 그런 충분한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같이 녹음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액션캠에 고프로라는 액션캠 브랜드를 사용하면서 세나에서 별도로 제공되는 키트를 장착하면 녹음을 같이 할 수 있고요. 대화 내용을 녹음 같이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세나 10C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외에는 별도 블루투스 녹음기를 휴대해야 되는, 휴대해야만 녹음을 할 수 있는데, 대화 내용을 녹음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별도로 대화 녹음에 필요한 설비, 설치를 헬멧 자체에다가 해야 하지만, 그런 번거로움을 없애주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단점만 계속 나열했고, 첫날 사용했으니까요. 야, 이거 너무하다. 배터리 너무하다. 이거, 가격은 세나 20S보다 더 비싸면서, 어떻게 배터리를 이렇게, 대용량 배터리를 하지 않았는가. 아니면 배터리 팩을 따로 제작을 한다든지 했어야지. 이런 내용의, 녹음을 했었는데, 제가 며칠간 사용하고 보니까 뭐 차라리 불편함을 감수하고, 보조배터리를 들고 다니는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세나 10C를 가지고 다니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SMH인가 SHM인가 그 일반 세나 10 검정색 모델 사용하고, 그리고 세나 20S 보유하고 있고, 요번에 세나 10C를 추가하게 됐습니다. 어차피 세나를 두 개를 구매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세나 10에서 세나 20S로 업그레이드를 했었는데, 이번에 세나 10C를 사용하게 되면서 세나 20S와 세나 10을 중에 어느 것을 처분할까 사실 고민 중이긴 해요. 세나 10은 9명이나 되는, 본인을 포함해서 9명이나 한 번에 연결할 수 있고, 그리고 세나 20S는 그렇죠. 세나 20S는 나를 포함해서 9명의 라이더를 저장할 수가 있고, 물론 연결도 다 가능하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좀 더 고급 모듈, 무선 통신 기술, 그리고 좀 더 먼 통신 거리, 그런 것들, 블루투스 모듈도 좀 더 고급화된 그런 것들, 모든 것이 최고급이죠. 블루투스 라인업에서, 바이크를 사용하는 블루투스 라인업에서 가장 최고급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처분을 고려할 정도로 세나 10C도 여러 명을 저장하는 기능을 제외하고는 괜찮은 사운드 품질 등등, 그리고 세나 20S에 넘는 카메라까지 있고,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굳이 세나에서 제공하는 최고급 라인업 두 개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카메라 부분을 언급 안 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블루투스, 그 블랙박스 모드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바이크에 장착하는 그 블랙박스보다는 헬멧에 보조 배터리를 이렇게 넣더라도, 블랙박스 용도로 녹화를 하고 다니시는 것을 추천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세나 10C에는 블랙박스처럼 1분 단위 혹은 2분 단위로 녹화를 하고 지워주고 하는 그런 기능은 없지만, 비디오 태깅이라고 계속 상시 녹화되기를 하고 있다가 눌렀던 시점으로부터 1분 전부터 지정된 시간, 예를 들어서 5분을 지정했다면 5분 녹화하고 그리고 1분 후를 녹화한 다음에 끊어지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사고 당시에 충격으로 인해서 녹화가 되는 충격감지 같은 기능은 없지만, 만약에 경미한 접촉사고에 같은 경우는 접촉사고가 일어나기 태깅만 눌러놓는다면 접촉사고가 일어나기 전 1분부터 녹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용도에는 가장 잘 알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블랙박스를 바이크에 장착하는 것 자체가 진동 때문에 뭐 신호등의 색깔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진동이 없는 바이크 같은 경우는 조금 뭐 봐주기도 괜찮을 수도 있지만, 진동이 너무 심해서 영상을 계속 쳐다보기에는 좀 어렵고, 그리고 또 흔들리는 영상의 특성상, 흔들리는 카메라의 특성상 번호판이라든지 아니면 지명, 주변의 글자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급한 상황에서 혹은 꼭 필요한 상황에서 차량의 번호라든지 아니면 주변의 지명 같은 거를 녹화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일정하게 흔들리지 않고 녹화할 수 있는 그런 위치, 그런 기능의 카메라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나온 소니 액션캠 같은 경우는 흔들림 방지, 손떨림 방지 기능이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비용이 50만원 중후반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카메라 같은 경우는 메달 하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냥 상시로 걸어놓고 해도 흔들림을 방지해주고 웬만큼 훌륭한 흔들림 방지를, 방지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 않은 모델 같은 경우, 그렇지 않은 카메라의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고개를 잠깐 움직이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인데, 바이크 진동으로 인해서 글자도 확인이 어렵고, 그리고 혹시 나중에 시청을 한다면 시청 때도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블랙박스 기능 하나만 넣어줘도 괜찮을 것 같았는데, 왜 블랙박스 기능을 안 넣어줬는지는, 그건 저도 사실 좀 의문이긴 합니다. 갑자기 소프트웨어를 막 뒤집으면서 블랙박스를 추가해줄 것, 블랙박스처럼 1분 단위로 녹화하고 지우고 이런 기능은 넣어줄 것 같진 않고요. 비디오 태깅만으로도 훌륭한 훌륭하게 비디오 태깅만도
훌륭하게 잘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창문 아스트 센터에서 지금 전곡항 쪽에 약 2.5km 전 지점에 와 있습니다. 전곡항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들 많이 가시는 T라이트 휴게소 대부도 쪽을 거쳐서 T라이트 휴게소를 거쳐서 시와 방조제 건너가겠죠. 건너가서 이제 소래대교 건너서 집 쪽으로 가게 되고요. 여기 전곡항 같은 경우는 뭐 혼자서도 가끔씩 오는 장소라서 뭐 익숙합니다. 그냥 바람 쐬러 많이 다녔던, 혼자서 바람 쐬러 많이 다녔던 그런 곳이라서요. 많이 없네 오늘은. 다음 주부터는 또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일주일 정도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아마도 바이크 봉인 기간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이크 봉인 끝나면 또 열심히들 타겠죠. 전곡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전곡항 왼쪽에 있고요. 여기 전곡항 교차로고, 그리고 오른쪽에 지금 막혀있는 이 길을 따라가면은 시야방조제 끄트머리가 나와요. 근데 여기는 뭐 개발 문제 때문인지 막혀져 있더라고요. 하지만 네이버 지도나 다음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이쪽으로 가면은 단박에 시야방조제 끄트머리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짧은 코스를 짧은 코스로 되어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 오프로드 인도 코스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실 분들은 오프로드 바이크나 아니면은 GS 같은 듀얼 퍼포즈 계열 바이크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세금은 지지 않겠습니다. 지도 잘 확인하시고 가세요. 영상은 일단은 뭐 세나텐시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 그리고 또 블랙박스와 비교했을 때 장단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전곡항에서 T라이트 휴게소라는 곳을, 그러니까 시원아래 휴게소죠. 시와 방조제의 중간에 있는 시원아래 휴게소를 가보시지 못한 분들께는 시원아래 휴게소를 구경시켜드리기 위해서 한번 잠깐 올라갔다가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났나 본데? 자동차가 빠졌는데? 덤프? 아이고 저런, 어떡하냐. 이거 뭐야. 이니셜 D도 아니고 여기 빠져버렸네. 아이고. 타쿠미가 또랑타기를 하는데 이 차도 또랑타기를 하면 어떡하니. 혹시나 저기 바른지방 쪽에 사시는 분들께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시와 나래의 휴게소는 일명 티라이트 휴게소는 안산 부근에 시와 방조제라고 대부도를 잇는 커다란 방조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력발전인가? 수력발전 맞죠? 수력발전소 풍력인가 수력인가 아무튼 그쪽에 중간쯤에 휴게소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 이제 수력발전 맞는 것 같아요. 거기 수력 뭐 수자원 공 뭐 저거 해서 뭐 타워도 있고 하니까 그쪽은 서울 경기 지역에서 가장 많은 곳은 안산 인천 뭐 이쪽 안산 인천 수원 이쪽 부분이죠. 이쪽 부분에서 방금 헬멧에 벌이 들어와 가지고 꺼냈습니다. 수원 안산 인천 이쪽 부근에서 마실을 많이 나오는 곳이에요. 마실을 왜 나오냐면 직진 코스가 약 한 10km 정도 될 거예요. 다리 자체가 10km인가 5km인가 그 정도 되고요. 다리를 건넜다가 바로 넘어온다면 20km 정도 10km인가 20km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많이 오시고요. 그로 인해서 중간에 휴게소 같은 것도 생기고 중간에 이제 돌아나갈 수 있는 길도 만들 겸 해가지고 그런 휴게소가 생겼고 안타까운 사실 중에 하나는 그쪽에서 최고속을 테스트한다든지 아니면은 좀 새 바이크를 가지고 와서 한번 테스트 겸 땡겨보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조금 잦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저희가 알 수는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자동차와의 경쟁이라든지 아니면 바닥이 미끄러워서 기름을 밟았다든지 아니면 뭔가 튀어나와서 놀랬다거나 돌멩이를 피하려다가 고속 상황에서 돌멩이를 피하려다가 컨트롤이 미승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가장 큰 원인은 과속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출력 바이크들을 타시면서 테스트를 하는 건 좋지만 이왕이면 안전한 바이크 라이프를 통해서 안전한 바이크 주행을 하면서 좀 더 재미있는 레저 생활을 길게 가져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이륜차를 타다가 다치면은 사실 이륜차를 타는 것 자체도 주변에서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데 그로 인해서 사고까지 나고 또 한다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건널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즐기는 레저 생활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근에도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사고 영상을 하나 봤는데 멀쩡하게 가다가 갑자기 사고가 나더라고요. 원인이 뭔지 모를 정도로 갑자기 사고가 나서 참 황당했던 뭐 직접 본 건 아니고요. 영상으로 봤습니다.
이륜차 인식, 사륜차 운전자들이나 아니면 일반인들에 대한 같은 도로에 나오는 사람들만 본다면 사륜차 운전 하시는 분들이나 이륜차 운전 하시는 분들의 인식이 매우 많이 개선돼야 사고일도 줄겠지만 사륜차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을 요구하는 이륜차 운전자들 먼저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안전하게 주행하는 습관과 문화를 습관과 인성을 갖춰야 된다고 먼저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륜차 운전자들 욕 많이 하잖아요. 저 따위로 운전을 하냐는 둥, 뭐 자동차에만 들어있지, 나와서 싸우면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놈이 큰 차 탄다고, 막 그런다는 둥, 네 차보다 내 오토바이가 더 비싸다는 둥,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이륜차 운전자가 먼저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안타까운 뉴스, 아니 안타까운이 아니고 조금 아쉬웠던 뉴스 를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얼마 전에 TV 뉴스에 할리 데이비슨 몇 대더라 수많은 바이크들이 할리 데이비슨 무리들이 떼거지 운전하면서 뭐 위협 운전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굉음과 자기들만의 수신호로 도로를 위협한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썼었는데 다른 부분은 언급 안 하겠습니다. 근데 자기들만의 수신호로 도로를 점거했다는 식의 표현은 아마 잘못된 것 같아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 기자분이 뭘 모르고 쓴 것 같습니다. 물론 두 대 이상의 대열 운전이 불법 상황인 건 불법인 것은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근데 여러 대가 그룹 주행을 할 때는 조금 더 원활한 그리고 안전한 주행을 위해서 뒷차에게 뭐 장애물이 있다는 둥 아니면 나는 이제 좌측이나 우측으로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할 거라는 둥 아니면 서행을 하라는 둥 이런 식의 수신호를 보내는 게 마치 뭐 편먹고 일반 운전자들을 위협한다는 식으로 기사가 올라왔었는데 그거는 분명히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기사를 썼어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전을 위해서 조금 우리들끼리 누가 맞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들끼리 수신호를 하고 수신호를 맞추고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까지 손발을 맞춰가면서 도로를 점거했다고 표현하는 부분은 정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은 오해가 아닐까 잘 모르시고 그냥 쓰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잠깐 들었습니다. 아니 잠깐이 아니지 아직까지도 들고 있습니다.
저는 심지어 혼자 다니다가도 있잖아요. 급정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장애물이 있다든지 하면 뒤에 따라오는 차가 됐든 오토바이가 됐든 다 알려주거든요. 발로 표현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끼어들기를 했는데 끼어들기를 쉽게 끼어들게 해줬다면 고맙다고 손 인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게 마치 그런 것들의 그런 것의 연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마치 옛날 폭주족들이 경광봉 흔드는 것처럼 생각하신다면 분명히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말씀 드리는 와중에 지금 잠시 후에 시야 방조제에 진입하게 될 거고 약 4, 5km 후에 T라이트 휴게소에 도착을 할 것 같습니다. T라이트 휴게소에 가면 라이더의 성지라고 하는 T라이트 휴게소에서 또 다른 라이더가 있는지 다른 라이더들이 또 놀러와서 담배 하나 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번도 안 와보시거나 못 오시는 분들 한번 구경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곳은 동춘 서커스라는 오래된 동춘 서커스단 그 공연장이고요. 평일에도 손님이 있네. 옛날에 제가 국민학교 2학년 때, 저는 국민학교 태생입니다. 초등학교 아니고 국민학교 나온 사람인데 국민학교 2학년 때쯤에 3학년인가 2학년 때쯤에 집 근처에 남동구 간석동에 동춘 서커스가 막 진짜 옛날 서커스단처럼 천막을 치고 공연하고 또 천막을 치고 딴 데로 가고 뭐 이런 공연을 하던 때였어요. 우리 동네에 와가지고 공연을 했는데 처음으로 서커스를 보러 갔어요. 외숙모하고 작은 외숙모하고 같이 갔었는데 그때 당시 300원인가 입장료가 300원인가에 입석이었어요. 바닥에 아무것도 바닥에 무슨 뭐 포 같은 것만 깔아놓고선 그냥 앉아서 구경하세요 하는 거였는데 제가 키가 작고 안 보이니까 의자를 하나 빌려주셨어요. 빌려주셨는데 원래는 그 외숙모가 작은 외숙모가 의자를 하나 빌려서 올라가서 볼 수 있게 해 주셨는데 추가금이 있었습니다. 옛날 군대에서 군대 식당에서 많이 쓰는 그 접이식 의자 있잖아요. 옛날 식당 가면 있는 그런 접이식 의자였는데 그 의자가 입장료 300원이었고 의자에 앉아서 보고 싶으면 추가금 200원을 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500원의 관람이 됐었죠. 아니지, 300원의 관람이었고 200원은 의자값.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시와 방조제 진입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적산계를 봤을 때 201km에서 시와 방조제 진입을 했습니다. 201km에서 진입을 했고 중간쯤이니까 도착하면 몇 킬로 정도 되는지 한번 보고 총 거리가 정확하게 몇 킬로인지 잠시 후에 시야방조제 도착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직발로 쏘다가 사고가 많이 나요. 근데 저는 천천히 갈 거예요. 카메라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타워 보이시죠? 저기 타워 꼭대기 올라가면은 스카이워크라고 바닥이 유리로 된 곳이 있어요. 거기 올라가면은
저는 뭐 고소공 포증이 없으니까 그냥 보는데, 고소공 포증 있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후덜덜하죠. 거의 다 중간 지점에 도착했고요. 지금 보니까 1km에 출발했는데 지금 205km, 4km, 5km 정도 돼요. 그러니까는 편도 10k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시야 방조제가 중간 지점까지 왔고, 오른쪽은 주차장이고요. 왼쪽은 일반 자동차 휴게소 같이 휴게소가 있습니다. 얘 뭐하니? 매점도 있고요. 식당도 있고. 이쪽에 뭐 오토바이 타고 오신 분도 계시고요. 이쪽도 많이 와요. 푸드트럭에도 많이 오시고. 저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라이더의 성지라 불리우는 티라이트 휴게소에 바이크가 모이는 장소로 가겠습니다. 가서 보여드리고 오늘의 영상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춤추고 난리 났네. 과연 얼마나 많은 라이더들이 와 계실까요? 한 대 있네, 한 대. 데이스타인가? 미라준가? 보통 여기에서 여기에 많이 오시고요. 여기에서 뭐, 담배를 하나 피우고 간다든지, 저는 담배 안 핍니다. 차를 한잔 마시고, 복귀들 많이 합니다. 자,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못 오신 분들, 저쪽은 할리가 한 대 왔고, 이쪽은 텐덤으로 또 구경 오셨나봐요. 여기 보이시면 시와 보시면 여기 시와 나래 휴게소라고 있죠. 원래는 티라이트라는 거였는데 이름을 최근 들어서 바꿨어요. 그리고 이쪽에 보이나 모르겠는데 지금 저 뭐지 연 저거는 이제 뭐 VJ 특공대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왔고요. 옛날 얘기 뭐 매니아 분들이 여기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여기서 좀 하고, 무슨 선수처럼 막 이제 뭐 장비 많이 차고 막 와요. 그렇게 되고요. 한번 여기 지금 지나왔던 그 길에 오이도 쪽에 보통 조회구이나 칼국수 많이 드시러 오시는데, 넘어가면은 거기에도 맛있는 집 많이 있으니까요. 드라이브도 하시고, 그리고 칼국수, 조개구이 이런 것도 많이 드시고요. 한번 놀러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목이 마른 관계로 저는 시원한 음료수 한잔 먹고, 그리고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밥도 좀 제대로 못 먹고 그래서 속이 조금 불편해요. 속이 좀 불편해서 뭘 먹을 순 없고, 저쪽에 저 가는 뭐지? 푸드트럭 커피 파시는 사장님한테, 여봐 오토바이 오네. T-MAX 부대. 저거는 가와사키인가? 이렇게 많이 와요. 다들 밥 못 쓰고 왔네. 오토바이 뭐 기변한 지 얼마 안 되셨나? 저쪽에서 저는 차를 한잔 마시고, 그리고 가겠습니다. 일단 뭐 차 마시는 것까지 찍고 마무리 할게요. 그러면 되지.
돈이 없다고 한번 현금 없으니까 여기 카드 안 될 거예요 아마. 이체해 주면 안 되냐고 물어봐야지. 단골이니까. 저는 여기를 가요. 커피 토스트 써 있는 데 있죠. 띠리리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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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나 스밥인가? 헤드라이트가 너무 높다 야. 형님한테 물어봐야지. 자, 일단 끊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